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천만 시대. 어느새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된 반려동물들. 갔다 와서 반겨주고 막 꼬리 흔들고. 똑같아요. 말만 못하는 거지 말귀 다 알아듣어. 얘들아. 가족 같은 반려동물을 위한 이색 서비스가 생겨난 가면. 제가 직접 만들어서 자연식을 먹이니까. 반려동물 수가 증가하며 드러난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까지. 예, 척추 쪽이 약간 선천적인 기형이 좀 있었는데.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가 낳은 새로운 변화. 그 빛과 그림자를 들여다봅니다. 색색깔의 매니큐어와 예쁜 디자인의 디퓨저. 겉은 바삭하고. 먹음직스러운 과자에. 이런 느낌이구나. 포근한 방석. 늦게 보셔야 돼요. 소리 나요. 알록달록 장난감까지.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반려동물들. 먹을거린 기본이고요. 이제는 건강, 패션, 취미용품까지 반려동물 시장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강아지용 매니큐어예요? 아, 네네. 요즘에 이제 사람도 네일아트가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기들한테도 이제 네. 고양이도 가능하시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색깔별로 이렇게 있어요. 요즘 강아지들 사이에서 가장 핫하다는 아이템은 이거랍니다. 강아지들이 아마 3초 안에 잠이 든다는 이제 방석이거든요. 그래서 애기들이 이 안에 이제 들어가서 쏙 들어와서 이제 엉덩이만 빼놓고 잠을 자요. 강아지 아, 고양이. 머리부터 들어가서요? 네네. 미동이 없어요. 그냥 아예. 그냥 잠이 든 거예요. 3초 그냥 이 안에 넣으면요. 애기들이 3초 안에 잠이 들어요. 아늑한 내부를 자랑하는 방석부터 겨울철 강아지들에게 필수품이라는 따끈한 전기 방석도 인기고요. 보들보들해요. 보시면. 그러네요. 그렇죠. 예. 장난감에도 아이디어가 더해졌습니다. 이제 강아지들이 이제 요즘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 안에 사료랑 간식을 같이 넣어두시면 굴리면 나와요. 아. 간식이 사료랑. 이게 1인 가구가 많아서 이런 것도 필요하겠네요. 이제. 그렇죠. 그리고 강아지도 혼자 있는 강아지들 위해서 그 보호자님들이 많이 찾으시고. 이제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용품도 점점 다양해지고 고급화되고 있는데요. 관절 간식, 그리고 다이어트 사료. 아, 걔 몇 살짜리 키우세요? 11살인데 그 살이 찌니까 관절이 안 좋아져서 다이어트. 관절에 좋은 간식이요? 네. 겨울 옷 고르시는 거예요? 네, 잠바요. 잠바? 네. 계절에 맞는 옷도 구비해줘야 하고요. 외출할 때 꼭 입혀야 되죠, 요새? 네, 외출할 때 너무 추우니까 날씨가. 털을 밀고 미용하니까. 입는 게. 아, 요즘 털을 밀기 때문에? 네, 미용하고 나면 애들이 추우니까.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최근 3년 사이 두 배로 커졌는데요. 이는 반려동물 수의 증가보다 훨씬 가파른 성장 수치. 이 같은 성장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어느새 우리의 가족으로 자리 잡은 반려동물들. 사회가 점점 각박해질수록 나를 따르는 반려동물에게서 위안을 얻고 따뜻한 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얘가 저를 갖다가 많이 바꿔놓은 거죠. 그러니까 제일 힘들 때 얘를 데리고 왔는데 뭐 제가 얘 아니면 뭐 사계절 보러 뭐 탄천이나 뭐 들로 나갈 일 없잖아요. 혼자서 10년 넘게 살았는데 10년 넘게 살면서 둘이서만 같이 있었기 때문에 딸기랑 진짜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딸기 없으면 못 살아요. 평범해 보이는 애견용품점. 그런데 이곳에서 파는 것은 요, 어. 피자예요? 네. 어머. 피자. 냉장고에 가지런히 진열된 이것은 모두 강아지 간식. 그것도 수제 간식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뭐 뭐 사셨어요? 사과 연고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황태하고 오리 마리. 몸에 좋고 맛있는 간식을 먹이기 위해 좋은 재료로 즉석에서 음식을 만드는 이곳. 뭐 만드시는 거예요? 애견 피자예요. 피자요? 네. 애견 피자라니 우리가 먹는 피자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밀가루는 애들이 소화를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베이킹에는 다 쌀가루만. 강아지들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재료는 빼고 소화가 잘 되는 것만 쓰는 게 특징입니다. 180도로 10분만. 주방기구들이 다 작아요? 저희는 그때그때 소량으로만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신선한 재료로 그때그때 조금씩 만들어서 고객님들한테 제공하고 있거든요. 한꺼번에 많이 만들지 않기 때문에 네. 다 주방기구도 다 작네요. 네. 1차로 한 번 구운 도우 위에 이제 토핑을 올려야겠죠? 강아지들은 시큼한 맛을 싫어하기 때문에 토마토 대신 고구마를 깔아주고요. 신선한 연어에 말린 닭가슴살까지. 이거 정말 강아지가 먹는 피자 맞나요? 아니 그런데 갑자기 우유를 끓이는데요. 왜 끓이시는 거예요? 우유는 무염치즈 만들기 위해서 지금 끓이고 있는 거예요. 무염치즈요? 네. 피자에 들어가는 치즈도 우유와 식초로 손수 만드는데요. 정말 정성이 대단합니다. 네, 이제 식혀주시면 돼요. 무염치즈까지 올려서 다시 한번 오븐에 10분 동안 구워주면 애견 피자 만들기는 끝! 피자가 구워지는 동안 또 다른 메뉴 하나를 준비하는데요. 입맛 까다로운 강아지들도 좋아할 만한 새로운 메뉴를 끊임없이 연구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일. 지금 만드는 이건 뭔가요? 생긴 거는 일단 사람 먹는 계란 후라이처럼 생긴 건데요. 황태와 단호박으로 만들어진 약간 쿠키 같은 느낌의 레드 간식이에요. 몸에 좋은 수제 간식, 정성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반려동물 관리사 자격증부터 사료 제조업 등록증도 있어야 되는데요. 동물 간식이 사료로 분류되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제품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성분을 검사를 다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저희가 판매를 할 수 있어요. 간식에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이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의 옛날 지금 키우는 강아지 할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알러지가 되게 심해서 병원을 막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는 이제 마트 같은 데서 간식을 사 먹이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직접 만들어서 자연식을 먹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알러지도 없어지고 눈물도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드디어 정성 가득 담긴 애견 피자 완성. 강아지 간식이 이렇게 예뻐도 되나요? 큼직하게 올라간 연어와 채소 토핑으로 눈부터 호강합니다. 먹기 아까울 정도인데요.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이거 꼭 강아지만 먹어야 되나요? 먹을 수 있어요? 사람도? 네, 사람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먹어볼까요? 가끔 이렇게 만들어서 드시나 보죠? 네, 저는 항상 시식을 먼저 해요. 그 맛은 어떨까요, 강아지 간식? 맛있어요, 생각보다. 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싱겁긴 한데요. 굉장히 고소해요, 담백하고요. 맛있어 보이니까 너도 나도 한 입 먹어보는데요. 괜찮아요. 좀 비리지 않아요? 아니 괜찮은데요? 아무리 맛있어도 이건 강아지들에게 양보하세요. 이 피자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정성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야말로 개눈 감추듯 먹어치우는데요. 잘 먹어주는 것처럼 뿌듯한 일도 없겠죠? 가족 같은 반려동물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기자기한 소품이 가득한 이곳. 바로 사진관인데요. 얘들아. 사진의 모델은 바로 귀여운 반려동물들. 반려동물만을 전문으로 촬영하는 곳입니다. 강아지 찍기 전에는 아기 사진 찍었던 네네네. 거예요? 아기 사진을 오래 했었죠. 비슷할 것 같은데요, 느낌? 아기 사진 찍는 거랑. 네네, 굉장히 비슷해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사진 찍을 때는 예쁜 옷 입고 꽃단장 좀 해줘야겠죠. 이렇게 한껏 멋을 내고 사진을 찍는 이유.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 이유와 다르지 않습니다. 생일마다 오시는 경우도 있고 입양하셔서 이제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진짜 많이 아파져서 정말 한 달 남아서 이제 추억을 이제 남기신다고 오시는 경우들이 좀 많으세요.
올 봄이 생일이어서 봄에 다시 오기로 하셨었는데 결국은 못 왔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려 보이는데? 아니요 나이가 이때도 많았던 친구예요. 애기가 이제 하늘나라로 갔다고 그때 찍었던 사진 몇 장 더 이제 뽑으신다고 연락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친구들이 또 오래 기억에 남기도 하죠. 어쩔 수 없이. 반려동물과 사진을 찍는 이유도 결국은 추억을 남기기 위한 건데요. 영원히 함께 할 수 없기에 더 많은 순간순간을 남기고 싶은 거겠죠. 갑자기 스튜디오가 시끄러워졌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도 아닌 무려 세 마리. 이 강아지들은 모자 사야라고 하는데요. 엄마 다홍이. 이렇게 하면 봐요. 첫째 아들 다람이. 둘째 아들 다우리까지 가족 사진을 찍으러 온 거네요. 준비물도 많습니다. 다 필요하신 물품인가 보죠? 네. 빛이네요. 네, 빛. 여기도 빛. 이거네. 나갈 때 이름표.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의상. 강아지 세 마리에 준비한 옷이 한 보따리. 그치, 다랑 안 빠진 것 같은데 엄마는 빠져. 도대체 옷이 몇 벌이 그래서 계속 나오나요? 네? 이건 아직 갖고 온 것도 아닌데. 이건... 어떤 게 어울릴지 모르니까 네, 그냥 많이 하세요. 어떤 컨셉으로. 이걸 다 입지는 않아요, 애들이. 다 입으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또. 빨리 일로 와. 일로 와. 뭘 하러 온지도 모르고 그저 신이 난 자유로운 영혼들. 한 마리씩 옷만 입혀도 기진맥진. 사진관에 왔으니 가장 예쁜 모습을 남기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똑같겠죠. 마구 날뛰느라 헝클어진 털도 잽싸게 손질을 해보는데요. 이러니 사진도 찍기 전에 벌써 한 시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벌써 지치기엔 이르지요. 말 안 들을까? 앉아. 가장 어렵다는 기다려. 단체샷 도전. 기다려. 1초라도 더 앉혀놓기 위한 고군분투가 이어지는데요. 기다려. 아, 이뻐. 기다려. 아까? 아, 기다려. 다람이 여기 봐야지. 기다려. 가장 좋아하는 간식을 보여주며 무한 칭찬 반복. 하지만 이것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다홍 일로 와서.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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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다홍. 얘들아. 각가지 방법으로 시선 집중시켜가며 그 와중에 귀엽고 예쁜 순간들을 포착해내는 것이 관건인데요. 이렇게 멋진 사진이 남으니 고생한 보람이 있습니다. 어차피 수명도 많이 짧고 사람보다 제가 일단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주고 싶고 어차피 얘 살아있을 때만이라도 얘 사진이라도 오래 간직하고 싶어서 얘랑 있었던 걸 추억을. 단란한 가족 사진 찍기 어쨌든 성공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날수록 더 짙어지는 그늘도 있습니다. 신이는 생겼네. 하얀 털이 매력적인 백곰이, 순둥이 엘리, 장군아, 늠름한 장군이. 이 해맑고 사랑스러운 강아지들의 공통점은 모두 버려졌거나 학대를 당해서 이곳으로 왔다는 사실인데요. 얘가 백곰이. 백곰이, 아이고. 얘 이렇게 버려져 있어서 저희가 데리고 와서 이러시고. 구조 후 이곳에서 뽀얀 털은 되찾았지만 얘도 다리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네, 이 친구도 다리가 불편해요. 어디 가니? 얘는 언제 들어왔어요? 얘는 2014년 8월이에요. 다리가 어디 쪽이 안 좋은 거예요? 얘 척추 쪽이 약간 선천적인 기형이 좀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케이지에 가둬놓고 키워서 좀 굳어버린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네. 다리가 펴지지 않아요? 네. 허리가 여기가 펴지지가 않아서 이렇게 약간 항상 좀 앉은 자세로 걸어다니고 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케이지에 넣고 키워놓고서는 자기가 또 직접 갖다 버린. 일명 구미 누더기견으로 불렸던 윌리엄. 사진에는 이렇게 왔었어. 버려진 뒤 길을 떠돌던 당시 한눈에도 지금 모습과는 많이 달라 보이는데요. 털.
털 민 거예요 이거? 네, 이게 털이에요, 털. 잘라낸 털? 네. 이렇게 갑옷같이 뚝 떨어진 털. 개 한 마리인 거죠. 아무도 만져주지 않았던 털을 깨끗이 다듬고 나니 이렇게 예쁜 얼굴이 나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끔찍한 학대를 당하다 이곳으로 구조되어 온 경우도 많습니다. 바둑이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가 났다 그래서 저희가 구조를 나갔는데 이제 구조를 나가서 데리고 와서 치료를 하는 도중에 엑스레이 결과상 강목이나 이런 걸로 내려친 것처럼 똑 부러졌다 그러셔서 저희가 학대가 아닐까라고 좀 의심했던 상황이고요. 방에 있는 걸 무서워해 이렇게 복도에서 지내는 호동이에게도 아직 아물지 않은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5개월 때부터 한 4살 때까지 너무 많이 맞아서 양쪽 시력 다 잃고 이빨이 없어요. 근데도 앞에 안 보여도 산책이 가능할 정도로 똑똑해서 한번 갔다 온 길은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나이 있는 남자분들만 좀 무서워하고 나머지 종사자분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착하고 친절한 친구. 옆에 남자한테 네. 네. 50, 60대 정도 남자분이 아이를 5개월 때부터 때리고 옆에 있던 돌마리는 맞아서 죽었거든요. 그거 다 보고 이 친구는 살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나이대에 조금 무서워요. 그런 나이대 남자분이.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만큼 유기동물의 수도 늘어나는 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 지난 한 해 동안 버려진 반려동물만 해도 8만 1000마리가 넘는데요. 정확한 집계가 어려워 훨씬 더 많은 동물들이 유기와 학대를 당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많이 힘들어한다 싶으면 그냥 돌아오시면 되시고요. 그렇다 보니 보호단체에서는 언제나 일손이 부족한 상황. 하루 두 번 강아지들의 바깥 산책은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걔한테 끌려다니시는 것 같아요. 아, 너무 빨리 달려요. 아까 보니까 뒷다리가 추워서 가고 있어요. 네. 발걸음만 봐도 정말 신이 나 보이죠? 산책만으로도 이렇게 행복할까요? 뭐 강아지 보고 싶을 때마다 봉사 오는 거예요? 네, 그런 경사에서. 네. 오늘은 산책만 시키시는 건가요? 그냥? 네, 오늘 아마 산책시키고 들어가서도 어떤 봉사를 하시나요? 들어가서 6시간 되면 청소하고. 애들이 오줌이나 똥 쌀 거예요. 저희가 촬영하는 중에도 네. 자원봉사자들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특히 그 바닥하고 닿는 부분은 잘 닦아주셔야 돼요. 보통 이곳에 한 번 온 봉사자들은 계속해서 여길 찾게 된다고 합니다. 유기견들도 봉사자들을 가족처럼 따르면서 어느새 마음을 열어가고 있는데요. 사람 엄청 좋아해요. 얘도 알아보는 것 같아요, 보니까. 걔를 너무 좋아해서 유기견 봉사 찾다가 오게 됐어요. 분명 도와주러 온 거지만 마음을 열고 반겨주는 동물들에게서 위안을 얻고 가게 되는데요. 이곳에서는 유기견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단순한 보호소가 아니고? 네, 입양센터예요. 입양센터니까? 저희가 입양 심사하기 까다롭진 않은데 많은 분들이 되게 굉장히 까다롭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정말 기본적인 거거든요. 이미 한번 학대를 받고 상처를 받았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기동물이라고는 하지만 일반적인 반려동물들과 다를 것 없이 해맑은 아이들. 그러나 어딘가 조금 다를 거라는 편견이 안타깝다고 합니다. 학대를 당했다는 선입견들이 있으신데 오히려 저희가 깜짝 놀랄 정도로 먼저 사람한테 다가와주고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저희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건강검진도 다 받고 접종도 다 해온 친구들이라서 바로 입양 갈 수 있을 정도로 건강 상태는 완벽에 가깝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세상은 무섭고 외로운 곳이었다면 이제는 따뜻하고 행복한 세상을 느껴봐야겠죠. 많은 유기동물들이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박한 세상 어느새 우리의 가족이 된 반려동물들. 마음을 열고 편견을 없애면 우리의 이웃입니다.
사람과 반려동물의 행복한 동행을 기대해 봅니다.